피겨 여제 김연아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공항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를 환영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드디어 모습을 보인 김연아 선수, 광민정 선수와 함께 데이트를 나선 김연아 선수는 운동복이 아닌 가벼운 캐주얼 차림이었는데요. 또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거의 두 달 만에 다시 토론토에서 훈련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지난 4월에 공연을 하고 또 다시 이제 팬분들 앞에서 공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김연아 선수는 지난 4월 한국에서의 갈라쇼를 끝으로 캐나다 토론토로 전지훈련을 떠났는데요. 오는 23일부터 시작될 아이스쇼를 위해서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글쎄, 매번 공연할 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뭐 오프닝이나 피날레 여러 가지 새로운 선수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매번 할 때마다 새롭고 기대가 되고 또 그만큼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토론토에 돌아가서 이제 기본적인 체력 훈련 많이 했고 또 컨디션을 정말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많이 주력을 해서 지금 컨디션도 좋은 것 같고요. 네, 특별하게 좋은 것 같고 이제 공연에 맞춰서 또 컨디션 공연 때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김연아 선수는 이번 아이스쇼를 위해 새로운 갈라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메디테이션은 한 번밖에 한국에서 보여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다른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떤 거를 준비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제 블루프루프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많은 관중분들이 좀 더 즐기면서 재밌게 신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라 프로그램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선수 생활 오래 했지만 그래도 아직 안 해본 연기 장르가 많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무한 가지인데요. 우선 약간 스페니쉬 풍의 프로그램을 이번에 쇼트나 롱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고 싶어요. 뭐 탱고나 뭐 그런 약간 그쪽에 그냥 지금 그냥 생각이고요.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같이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스페니쉬 풍의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김연아 선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그랑프리가 아닌 세계 선수권에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시즌에는요. 그랑프리는 스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프로그램을 이제 가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늦지 않은 것 같고 또 거기에 맞춰서 다른 대회들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대회라는 건 세계 선수권? 네, 세계 선수권. 아시안게임은 참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마친 김연아 선수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갔는데요. 김연아 선수는 오는 23일부터 아이스쇼를 통해 국내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